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을 할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해운대 지점 강민재 PB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오늘 증시는 상승 출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시장에서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여파가 우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상승으로 출발하시는 전망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저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미크론 리스크 완화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증시를 흔들고 있는 오미크론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오미크론을 처음 발견한 남아공 의사가 경미한 증상을 가진 바이러스다라는 발언과 함께 동시에 전일에도 대유행 공포는 시기상조이고 발 빠르게 백신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봉쇄는 없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 시장 또한 강하게 반등을 하였고 변동성 지수인 픽스 또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이전 코로나19처럼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오미크론에 대해 분석을 해야 하는 한 2주 정도는 변동성이 다소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오늘은 우리나라 증시에도 상승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인프라 투자 기대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LG전자 등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기업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보아서 미국에서는 이미 인프라 투자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었고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 등이 미국에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는 고용의 증가, 매출의 증가 등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요소가 될 것이고 지수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코스피에는 상승 종목이 78개, 하락 종목이 831개로 하락 종목 수가 10배보다 더 많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준금리 인상 리스크 해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여기에 오미크론 리스크가 함께 나오면서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는 인상하는 그 당시에만 잠시 조정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준금리 인상 이슈 또한 해소된 것으로 풀이될 수 있으며 시장에서도 이미 조정을 받은 만큼 오늘은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사실 큰 폭의 낙폭을 키우다가 또 줄여내는 모습도 보였고요. 어느 정도 오미크론에 대한 그런 리스크들이 줄어가는 모습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투자 포인트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형 반도체 수급 체크가 필요합니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순방길에 올랐는데 20조나 되는 투자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지으로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은 흐름을 가져왔던 것은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고 이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야 됩니다. 버라이즌 CEO, 모더나 CEO를 만난 것으로 보아 통신 장비와 대형 CMO 바이오주도 함께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둘째로 메타버스, NFT 수급 체크가 필요합니다. 전일 메타버스, 게임 엔터주 등 그동안 주식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들이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쪽 섹터가 좋은 흐름을 가져가면 자금 쏠림 현상으로 지수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번에도 기존 메타버스, NFT가 조정 이후 상승 기조를 보일 것인지 아니면 자금이 타 섹터로 몰릴 것인지 수급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5G 섹터 저가 매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레포트를 보면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던 5G 투자가 내년에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한 HFR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록하면서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고 전일 시간 외에도 수주 공시가 뜨면서 시간 외로도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적이 나오고 있는 5G 종목들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대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버라이즌 CEO와의 면담, 메타버스의 상용화에 꼭 필요한 5G, 그로 인한 투자 기대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3분기 실적이 저점이라는 기대감까지 최근에 반영되면서 저점 매수를 기회로 삼아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